안녕하십니까. 저는 방탄소년단의 B입니다. 네. 오늘은 10월 4일 방탄소년단의 비에로그. 되게 로그를 오랜만에 찍는 것 같고 되게 뭔가 약간 낯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시카고 공연을 끝나고 다시 뉴욕으로 와서 이번에 투어가 정말 규모가 되게 크고 많은 아미분들도 올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저희의 공연 스케일도 되게 많이 커지고 되게 다양한 무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투어는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한 달하고 조금 함께 한국에 지금 떨어졌는데, 해외에 지금 나와 있는데, 이번 투어는 정말 안심심하고 저희가 많은 곳들도 갈 수 있게 됐고, 그 현지에 있는 유명한 곳들, 되게 관광 장소들 저희가 알아볼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많은 되게 맛있는 음식들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저번 투어에도 되게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었지만 이번에는 저희 컨디션을 되게 많이 회사에서 생각을 해주고 해서 더 좋은 휴식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내일 모레면 이제 저희가 뉴욕에서 스타디움 콘서트를 하는데, 정말 이제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콘서트를 크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믿기지 않고 되게 뭐랄까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아직까지 시티필드에서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가 않아서 현장 가봐야지 내가 정말 공연을 하는, 여기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미분들을 많이 본다는 생각이 제일 크고, 공연이 되게 저희 큐시트 이제 공연 제 곡들이 되게 다 짱짱해서 쉬지 않고 되게 아미분들이 많이 즐겨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리고 요즘에 제 근황을 말씀드리자면, 되게 아무래도 호텔에서는 되게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약간 내 취미생활을 여러 가지를 많이 좀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사진도 많이 찍으러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작품들 같은 것도 열심히 보면서 따라 해보기도 하고, 커스터마이징도 시도도 많이 해봤고, 그리고 곡도 여러 가지 많이 들으면서 써보려고 하고 있고, 아직 좋은 곡이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느꼈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도 아 이건 정말 좋다라고 느껴진 곡이 아직 많이 없지만, 언젠간 만들면은 아미분들한테 들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이번 투에는 안심심하고, 물론 이제 하루빨리 한국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공연을 하면은 이제 잠시 동안은 그 생각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참을만 하고, 되게 투어가 이번 투어가 되게 새롭고 재밌기 때문에 씩씩하게 재밌게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습실에서 그냥 연습실에만 있고, 아미분들한테 못 보여드리는 모습은 정말 정말 하루가 지루했는데, 이렇게 일주일에 한 네 번 정도 아미를 볼 수 있다는 게 그 자체가 내가 살고 있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많이 찾아뵙고 싶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라든, 어떤 모습으로든 그냥 하루빨리 아미분들한테 가서 저희들의 무대, 저희들의 노래, 뭐 그냥 개인 취미들 하루빨리 공개하고 싶고, 들려드리고 싶고, 보여주고 싶습니다. 네, 뭐 제일 큰 건 이제 곧 시티필드가 있으니까 컨디션 조절을 하면서 아미들을 빨리 만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2018년 10월 4일 브이로그.